유학을 갔을 때 전문 성악가가 아니었잖아요. 네.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렵지만 그래도 유학비를 최소한의 유학비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이제 제가 제 친구하고 같이 방을 쉐어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렇게 갔는데 그때 제가 유학 갔을 때 IMF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딱 1년 후였는데 IMF가 터진 거죠. 뭐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이제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고 이제 처가집도 하시던 사업이 또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학비가 나올 데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제 선배님이 그때 가이드를 하셨어요. 관광 가이드 하시는 유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부탁을 드렸죠. 가이드 좀 하게 해달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제가 그 해보지도 않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가이드를. 가이드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주변도 없는데 해야 되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가이드를 배워서 그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일을 줬던 그 여행사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일은 하고. 근데 일은 열심히 했지만 허탈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엔 그걸 아 내가 여기 이탈리아에 온 이유는 물론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내가 그 일을 했던 거지만 정말 노래로 한번 먹고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이약 물고 코코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금을 받게 된 거죠. 아무래도 콩쿨 나가면 이제 큰 콩쿨도 있고 작은 콩쿨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는 상금이 있어요. 그 상금이 뭐 액수가 적은 콩쿨도 있고 아주 많은 콩쿨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콩쿨을 나가서 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그 다음 콩쿨 갈또 노자돈 만들어서 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콩쿨로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 이게 말로만 듣지 영화 같은 이야기가. 대회 나가서 일단은 실력이 좋으셨어야 당연히 좋으시니까 상을 받는 거지만 상금으로 생활비를 했다.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길까지 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유학을 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졸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정말 이약 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고. 콩쿨을 하다 보니까 또 부상으로 걸려있던 오페라 또 주역도 따게 된 거고. 주역을 따셨어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에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오페라를 하게 데뷔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상을 네. 받으시고, 네. 야, 그 여행사가 참 밉기도 했지만, 그 여행사가 망하지 않았고, 돈을 너무 많이 줬으면 또 잠시 또 그렇죠. 회의해질 수 네, 또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갔다가 또 돌아갈 뻔 했는데. 거기서 막, 잘하시네 하고 막 돈을 막 엄청 주고 막 그러면 결혼도 하셨는데, 네. 조금 다른 해이해지거나 좀 생각 좀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콩쿨에서 생활비도 얻고 경력도 쌓이고 그렇죠. 첫 주연까지 따내서 이제 데뷔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